네신서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합상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오프닝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종합상사의 주가가 올 들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요. 종합상사들의 신사업 현 상황이 좀 어떤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그레는 어떻게라고 어떤 기사님이 타이틀로 쓰셨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미얀마 가스전 문제가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그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있고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계속 부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좋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은그 상황에서 지금 뭐 다시 어떻게 뭐. 군부를 또 찬탈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뭐 쿠... 방법이 없죠 그 어떻게 뭐 다른 나라여서 어떤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코데타가 있었지만 그 뒤로 수십 년간 그 정권을 다시 뺏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와 땀이 들어가고 세대가 바뀌고 이래야 되잖아요 민주화운동 투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루 아침에 그렇죠 지금 군부가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무슨 명분으로 지금 물러나겠어요 그니까 지금. 이 사태는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총칼을 들고 다시 누가 또 코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코테타 정권이 들어서는 거고 예, 민주정권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미얀마 가스전 문제는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군부의 자금줄을 댄다고 자꾸 그런 눈초리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천연가스 생산업체 센엑스에너지를 지금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세넥스 에너지가 호주 킨즐랜드 주에 위치해 있어서 세계의 가스 전이 있어요. 아틀라스, 로마노스, 루지에나 주에. 그래서 생산을 가, 생산한 가스를 호주 동부에 있는 LNG LNG 액화 플랜트와 가스 발전소에 판매를 하는 호주 석유 가스 분야의 5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넥스 에너지가 보유한 생산 가스 전을 활용해서 블루 수소 사업을 하던가 CS, CC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사업 이쪽으로 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로키바랑 네. 아르테미스라는 두 개의 탐사 광고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있는 이 탐사 광고에서 추가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 또 천연가스를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이뭐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에 비중을 지금 축소하던가 하고 새로운 쪽으로 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상사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상 그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지금 어, 알고리즘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레미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에 이걸 다 녹여서 투자하기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 보면은 2018년에 미국 태양광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인 국가로 뭐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설정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 그방 방한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뭐 태양광 이쪽 전부 다 같이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 태양광이 뭐 밸류체인 상에서 다 중국이 다 저기를 해 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다수의 태양광 개발 예정 안건을 확보한 상태고요. 일단 미국 옆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1369메가와트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주 중서부의 밀란 카운티의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 콜롬비아 카운티 코트랜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랭던 밀스 솔라 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거에는 최소 100메가와트에서 최대 500메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 상사 부분은 이 태양광 사업 쪽으로 어, 지금 눈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OCI랑 하나솔루션, 이 직접 이그 뛰고 있는 밸류체인에서 이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 이건 이제 완전히 다운 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OCI의 폴리 실리콘이 업스트림이고, 하나솔루션의 세 라고 모듈 이런 게 미드 스트림이고 이제 삼성물산의 삼사 부분이 하는 태양광 발전소 뭐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 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은 요, 요쪽 미국 태양광 쪽으로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리한데 그 중국이 워낙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해서 뭐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거라던가 아니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쓰인 것을 어뭐 모두를 제한한다던가뭐 이런 방식으로 좀 우리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간에 이제 그 저기에서 흑자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상사 부분은 이쪽을 하고 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주가 상으로는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죠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을 매입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니켈 광산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지금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다 보니까 니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니켈 가격이 또 치솟아서 광산을 아예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이런 상황이 되어서요.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 매입 쪽으로.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천연가스 생산 업체. 세넥스 에너지 인수했고 삼성물산 상사 부분은 태양광 쪽으로 진출했고요.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 그러니까 지금 다들 분야가 틀린데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상사 3사가 신사업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삼성물산은 태양광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트렌드로 자리가 잡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석탄 사업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자원 개발 트레이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예전에는 석탄을 다뤘겠죠. <laughs> 삼성물산 상사부분이 2020년에 탈 석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석탄 트레이딩을 중단했고요. LX 엔터내셔널도 석탄 사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광산 외에는 추가 광산 매입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게 이제 니켈 광산을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광산을 운영했던 <웃음> 업력과 <웃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니켈 광산 사업에 새로 뛰어든 거고요. 인도네시아의 GAM, 중국의 완투고, 그리고 호주의 엔샴, 이 지분을 각각 60%, 30%, 15%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산, 광산 사업 부분에서 이제 석탄을 조달하는 트레이딩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 빼고는 이제 그 저기를 한다. 근데 지금 이, 어, 좀 아이러니하게도 석탄 부분에서 이 가장 그 수익극대화로 대박이 났어요, LX인터내셔널이. 네. 삼성물산 삼성부 상사 부분이 2020년에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신규 석탄 트레이딩을 중단했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석탄이 굉장히 저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그 남겨놨던 LX인터내셔널이 지금 여기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주요 석탄을 수출했던 러시아끼리 막히니까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 지금 그 LX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근데 뭐이 이득을 본 거는 어, 요 지금 어떤 그 단기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석탄을 이제는 안 하겠다. 지금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득은 봤지만 앞으로는 뭐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니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니켈도 단기적인 거 아니냐. 니켈도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본적인 그 도움을 받지 않았냐.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석탄 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 탄소 중립에 조금 위배되기 때문에 니켈광산에 진출하는 게 자기의 경험과 업력도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합상사들의 석탄 사업은 중단이 되거나 중단이 될 예정인 가운데 자 파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뮤 가격 이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뮤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파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파뮤가 막 어, 라면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식용유랑 과자, 라면 가공식품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세제 바이오 디젤에도 쓰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품목이 해바라기 씨입니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에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유. 그게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파뮤가 굉장히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식용유나 이런 거, 1인당 제한 걸리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대 생산국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돼서, 어, 식용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자기 자국민을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로 빼줄 게 없다고 해서 수출 중단을 시켰어요. 근데,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팜 농장 세 곳을 운영 중인 지금 상태거든요. 연간 15만 톤 규모의 팜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규모가 4만 5천 헥타인데 국내 상사, 삼사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큰 이득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 팔면은 이득인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수출 중단을 한게 국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쓸 식용유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식용유 그게 폭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팔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이걸 팔면 이득인데 다 내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 엘렉스 인터내셔널의 팜 농장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세에 따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이 2만 4천 헥타르 규모로 농장을 인수하면서 최초로 진출했고. LX 인터내셔널이 그 다음에 2009년에 같은 해에 그 다음을 진출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11년에 진출해서 새 상사가 전부 인도네시아 팜의, 팜 농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LX 인터내셔널이 가장 크고요. 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의 수출길이 이제 열리게 됐을 때팜 농, 팜류를 지금 부족해서 굉장히 그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굉장히 뭐 비싸게 이제 계약을 처음 하는 거니까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파뮤도뭐 트레이딩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종합상상 3사들 아 주가 좀 알아볼까요 네 lx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어,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무래도 그 미얀마 그 부분이 아, 계속 이게, 어, 너무 좀 여론에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사실, 그쵸?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상장을, 분할 상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대로 100% 지금 이걸 반영시켜서, 주가가 얼마나 몇 프로 비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순수하게 이그 상사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주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다 좋죠. 석탄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이득을 받고요. 근데 이제 석탄 비중을 조금씩 줄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니켈 광산 메이건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팜류그 농장 운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실적이 기, 기다리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 나오던 거에서 4%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뭐 PPLP r 이이 솔직히 이게 너무 상사 상사가 우리 저기 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상사 분야가 워낙에 지금 소외되어 있고 뭐 상사를 요즘에 누가 해 이런. 그런 눈치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PER이 3배, PBR이 0.7배면 진짜 좀 심각한 수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눈,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심하긴 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건설주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6배, 0.7배인데, 그러니까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더 퍼포먼스가 좋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비해서도 반이죠.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사가 PER 비결이 낮은 거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어떤, 어떤 비전이나 이슈가 더 좋은데 반 정도예요 지금 PER이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가장 좋죠. 그래서 2015년도 5월달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간다면 이제 2013년 12년 고점 55,000원 선 근처까지도 가능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종합 성사주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했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